안녕하세요. 작가와 함께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와 아트코리아 방송이 협업을 해서 한국의 중요한 작가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뭐 마지막 꽃샘추위라고 할까요? 날씨가 쌀쌀하고 근데 이게 좀 바로 또 봄 날씨로 들어서면 이제 머지않아 또 벚꽃도 피고 또 동네에 벌써 하얀 목련이 피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작가는 초헌 장두건 선생님인데요. 1918년 포항에서 태어나서 2015년에 돌아가신 97세에 타계하셨었죠. 그 장두건 선생님. 장두건 선생님을 이렇게 주목하게 된 거는 우리가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면서 본인의 작품이 사실 미술관에 상설 전시되기를 많이 기대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가들은 자기의 귀한 작품을 기증해주면 그 미술관에 어떤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해서 이걸 더 영구히 전시까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미술관의 입장에서는 그 전시 공간을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상반된 그런 의견들이 충돌이 돼서 그런 사례를 사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우리 청경자 전시가 되어 있죠. 거기는 더군다나 그거를 법적으로 공증까지 해놔서 청경자 선생님과 상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주도 올림미술관에 그 제주에 그 전에 피난 갔었던 장리석 선생님이 인연이 있어서 장리석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솔고미술관에 박대성 선생님 상설 전시장이 있죠. 여기에 또 한 분의 그 포항시립미술관에 장두건 선생님이 그 초원 장두건 관이 있습니다. 초원은 그 장두건 선생님의 호지요. 그래서 장두건 선생님이 고향이 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포항시립미술관 개관을 기념해서 작품을 50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초원 장두건 선생님의 그런 기념관이 마련이 됐고요. 또 그 이후에 2014년에도 작품과 자료 이렇게 천여 점을 기증을 해서 영구 보존되게끔 되어 있죠. 그 장두건 선생님은 그 본인이 주었던 이런 초혼상을 쭉 이어서 지금 그 명칭이 바뀌었죠. 20회 장두건 미술상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인 후배 작가들을 위해서 또 그런 미술상을 해서 이렇게 시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점이기도 하죠. 장두건 선생님은 1918년에 이렇게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본으로 유학 가서 다이헤이옥 미술학교를 다니다가 그 집안 어른들이 미술하는 것을 반대를 해서 그 매지대 법학과를 다니면서도 지속적으로 미술을 지속했죠. 그 후에 진명여중 또 사대부 중학교 이런 데 있다가 1957년에 도불에서 파리에서 작품 활동 또 유학을 했었었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중에 60년대 우리가 수도여사대 지금의 세종대학교 그리고 성신여대 또 부산의 동아대학교 예술대 초대학장을 지내면서 또 교직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후학 양성 또 교육자로서의 큰 일도 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사실 조금 작품을 고집하고 그 그림을 그려왔지만 좀 독자적인 구상미술을 펼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이따 이제 이미지를 보겠지만요. 그 자연을 엄격하게 어떤 대상 형태를 집중하면서도
그 생명의 역동성을 추구한 이런 것이 장두건 선생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림의 소재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닭싸움이라고 하죠. 투게라든지 또 어떤 식탁 위의 그림, 또 장미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장미화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를 많이 그렸고요. 1997년에 문화훈장 보관장, 2010년에는 제55회 대한민국 예술상을 수상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 이미지를 이렇게 보기로 하죠. 네, 여기 이제 보여지는 작품인데, 여기 흑백 도판인데요. 나중에 이게 칼라로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1972년도 한국근대미술 60년 전에 나왔던 선생님의 50년대 작품인데요. 위에서 내려다본 어떤 식탁의 시점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정물화이죠. 네, 여기 보여주는 선생님의 초기의 누드화인데요. 침상의 여인이라고 해서 1964년도에 돌아가신 미술평론가 이구열 선생님이 그 썬데이 소울의 썬데이 갤러리에 이렇게 누워있는 누드를 보여줬던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한국 근대 미술 60년 전에 어떤 이런 투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닭,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은 그리고 개인전을 지속적으로 또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75년도에 일본에서 뭐 전시를 열었죠. 그리고 여기도 보여주는 이런 장미 그림들. 그리고 76년도에도 신세계 화랑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이때 또 보여줬던 선생님의 이 투게. 그리고 선생님은 그 신미술에 또 상영전 이런 활동을 하다 나중에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이영이라는 큰 미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투게는 당시 그 호암미술관 소장품으로 되어 있었던 투게인데요. 또 아까 그 투게와는 다른 이미지죠. 선생님의 이 풍경. 이 풍경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풍경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풍경을 그렸기 때문에 다른 풍경 작가들과 좀 차별화가 됐죠. 그래서 79년도에 그 개인전을 하면서 보여줬던 기사들인데요. 해갑 기념전여는 서양화가 장두건, 봄과 함께 살고파 작품 주류도 봄과 꽃이다. 자연의 조형화가 유아의 생명이다. 정물의 몰두, 강렬한 색채로 꽃을 클로즈업 한다. 화가의 나이는 예술 정진이 의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 당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9년도 4월에 여성동화에서 이렇게 시리즈로 작가들을 소개했는데요. 여성동화 미술전에서 16번째로 장두건 선생님의 그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란이라든지 풍경, 여기서 보여주는 풍경도 좀 굉장히 다른 풍경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장두건 선생님에 대한 작품 세계를 미술평론가 박내경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80년도 썬데이 서울에 그 선생님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데요. 어둠 싫어 햇살 활짝 핀 날에 붓을 들어 풍경과 꽃, 원색의 소재를 찾아 봄, 가을에 스케치 여행을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들. 네, 선생님의 그 장미꽃 그림. 네, 84년도 개인전 때 기사인데요. 장두건 씨 서울 부산에서 유화전 풍경화와 정물 35점. 자연의 아름다움 객관적으로
장두건 유화전 신세계 화랑에서 지속적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85년도에 문화의 빛을 찾아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선생님이 아마 이때 동아대학교에 재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부산 화단의 대부 장두건 화배. 작가 활동에 비해 애호가가 적어 섭섭하다. 부산의 컬렉터가 적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90년도 그 주간 여성의 시리즈로 나왔던 미의 산실에서 장두건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미술평론가 김원영 기자의 아뜰리에 탐방, 자연광에서만 탐구하는 독특한 구도, 색채, 창출.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 3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했습니다. 92년도 8월 그 월간 미술에서 시리즈 기사죠. 원료 작가 탐방 오이의 아뜰리에에서 선생님의 아뜰리에를 찾아가서 소개했던 이런 기사들. 네. 몇 번 얘기했던 선생님의 그 닭의 어떤 싸움이라고 할까, 투게 이 그림을 굉장히 즐거이 그렸는데요. 여기에 경향신문에 보면 미술평론가 신앙선생님이 조형기법 뛰어난 이지적인 조형세계다 해서 그 선생님의 88년도 투게라는 작품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007년에 장두건 선생님이 90세였습니다. 그 90세를 우리가 졸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 매일경제신문 보면 석공이 돌을 쪼듯 꼼꼼한 필력, 90세 초혼 장두건 화백 졸수전. 네, 서울경제신문 90세 장두건 화백 70년 화합을 정리해서 개인전, 한 달 전 끝난 그림도 손질할 때가 보여요. 이 당시에 선생님의 전시가 크게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에는 장두건 화배 구순맞이 기념전, 구상미술의 거목 장두건 씨 한국프레스센터 서울갤러리에서 평생 역작을 선보인다. 고치고 또 고쳐 새우를 덧입히다. 말년에 작품을 총 정리했지. 아트바스라는 그 잡지에서 선생님의 그 전체적인 작품을 줌인 아티스트 갤러리에서 페이지로 해서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이런 선생님의 우리 인물이라고 할까요? 독특한 구도죠. 이런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장두건 선생님이 그 2009년에 포항시립미술관 개관 때 이제 특별전 했었던 그런 기사이고요. 여기에 이제 보여주는 기사가 선생님 말년이네요. 2014년 미술세계 11호 원로에게 길을 묻다 해가지고 장두건 선생님 이렇게 타계 1년 전이네요. 한 96세 사진에서 보도 선생님 그 말년에 이런 이야기들이 미술 세계에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 이런 것들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두건 선생님의 뭐 화집이나 이런 자료를 봤는데요. 그 70년대 한국현대미술대표작가 백인선집 18번째가 우리 장두건 선생님 소개를 했습니다. 이 대표작가 백인선집은 그 문선호 선생님 사진작가가 기획을 해서 작가들의 작품을 수록했던 이런 화집이죠. 나중에 이게 특별 20명을 더해서 이
120명의 작가 선집인데요. 그 당시는 굉장히 이런 화집이 귀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또 반응이 좋았던 그런 백인 선집이죠. 75년도에 선생님이 일본에서 했었을 때의 그런 자료들, 오른쪽에 보면 신라, 토기 이런 것들이 들어간 정물 이런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또 78년에도 선생님이 도쿄에서 전시했을 때 자료고요. 82년도에 진화랑에서 전시했었을 때 자료. 선생님은 개인전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84년도 선생님 전시되고요. 예, 선생님의 이런 또 풍경 같은 경우는 농촌 풍경이면서도 또 다른 작가들과 굉장히 다른 풍경이죠. 86년에 해인화랑에서 보여줬던 이런 전시고요. 2001년에 포항에 있는 대백 갤러리에서 열렸던 때의 선생님의 전시에 대한 자료. 포항 대백 갤러리는 그 당시에 대백 쇼핑 생활관 4층에 죽도 이동에 있었던 그런 전시 공간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얘기하는 졸수 90세의 기념전 때의 장미 그림이 앞에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전에서,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신문사와 주관하는 제5회 이동훈 미술상 수상을 해서 수상작가 초대전 때 나왔던 장두건 선생님의 이런 도록이죠. 그 당시는 이동훈 미술상이 대전 시립미술관하고 대전 MBC에서 주관했는데요. 지금은 주관처가 대전 시립미술관과 중도일보로 바뀌었죠. 그때 선생님의 작품은 이것이 그 장두건 선생님의 포항 시립미술관. 그 아트 플러스에서 졸수전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이메일이 지금 장두건 삶은 아름다워라 선생님에 대한 이런 책이 이메리 씨가 쓰고 작품을 소개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네, 장두건 선생님을 주목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던 대로 포항시립미술관의 초원 장두건 선생님의 어떤 상설 전시관에 대한 얘기, 또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면서도 또 다른 작가와 어떤 차별화된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강한 이런 사실화를 그렸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장두건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근대 작가들의 또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